전문가들 오늘장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현대건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향후 하반기와 내년까지 긍정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줬던 컨퍼런스 콜이었는데요. 국내 사업, 주택 사업에서는 고마진 주택 부분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점은 해외 쪽 수주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 사업 후의 외형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건설업종 그리고 업황 자체가 여러 가지 원자재 이슈라든지 주택 공급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조금 눌려있는 상황에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부분을 큰 폭으로 늘려나가고 있고 해외 사업부의 외형 성장을 빠르게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향후 해외 수주를 통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점이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주택 산업의 호조 그리고 해외 모멘텀 등으로 현대건설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